비포 애프터. 비포에는 응. 선생님 말처럼 몸매에 맞지 않게 뒤죽박죽 제가 마음 가는 대로 대충 몇 개의 단어만 보고 해석을 때려 맞췄는데, 지금 애프터에는 좀 이제 선생님이 안 집어주셔도 한몇 개의 단어만 보고 막 맞추지 않고 제가 그래서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문법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해석을 하는 것 같고, 또, 그전에는 뭐 문법도 아무것도 배웠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몰랐는데,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또 이게 문법 용어는 알았던 거를 이제 활용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게 어떤 건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어요. 만점짜리 대답을 하네. 와, 대단하다. 고등학생처럼 얘기하네. 논리 정연하고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서 대단하다, 야. 대답도 잘하네. 발표 같은 거에도 되게 잘하겠다.